Worldwide K-pop Channel 1 The K. 안녕하세요. 래퍼 치타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해시태그 많이 기다렸지? 해시태그 이번 노래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. 솔직한 가사. 넌 말해 I will let it you. 그건 너나 먼저 해 네 attitude부터 고치고 와 그때 생각해보고 얘기 호환이 못하겠네 I change my number.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나는 많이 변한 게 없지만 상황과 위치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많이 달라짐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지 제가 변한 게 아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. 맞서지도 않고 난 그냥 번호를 바꿀래. 해시태그 진짜 폰 번호 바꾼. 번호 안 알려준. 이제 내가 달라 보이니? 모르겠어요. 그럼 시켜요. 마이 넘버는요? 네, 2. 이만큼 뭐 웃어요. 이만큼 노력을 해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런 음악을 버여드리겠습니다. 해시태그 센케 끝판왕. 센케 이미지요? 좋아요.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고마운 것 같아요. 뭐 또 이런 거 뻔하잖아요. 막 겉은 세지만 속은 여리고 별로 딱히 그렇게 안 여리거든요. 이번 나올 뮤직비디오는요 새롭고 그런 파격적인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. 의상 이번에 제작도 많이 했고요. 뭐 헤어 메이크업도 같이 회의도 하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갔어요. 해시태그 걸크러쉬. 팬분들 보면요 초반에는 짧은 머리?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입꼬리를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네, 저 말이 너무 좋은 칭찬 같아요. 외모에 있어서 예쁘시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 매력을 많이 담고 있는 얼굴이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닮았던 말 들으면 최고의 칭찬 같아요. 해시태그 댄싱 머신? 원래 춤, 네. 다들 왜 아기 때 배우는 발레로 시작해서 발레는 이렇게 이렇게 재즈 댄스 뭐지? 아카카 거기서 했잖아요. 라라 춤을 배운 게 저는 노래를 하고 랩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몸으로 리듬을 익히는 거라 저는 훨씬 도움이 되고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예요. 제가 새로운 음악 또 만드는데 필요할 것 같다는 순간이 올 때는 할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엄청 전문적으로 막 안무 율동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. 해시태그 반전 매력. 문제는 내가 맞다 보니까 드디어 일본네 또. 아 알았어요. 눈빛이 너무 흔들린다. 치타 드디어 앨범 냈도.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도. 새로운 곡 마이 넘버 그리고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. 해치지 않습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치타였습니다. 바이.